자, 오슈로 가볼까요? 얼굴만 보고 악인지 선인지 구별이 가능할까? 한 명은 사교계 인사이자 무대 배우, 다른 한 명은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교수형에 처해진 여성. 이게 약간 관상 보는 거죠? 정답은 댓글에 있습니다. 정답은 댓글에 있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살인자 같아요. 눈빛이 약간 삼백 안에다가, 한 명은 할리우드 스타, 한 명은 과학적인 SS 아우슈비츠 경비병. 저는 이분이 할리우드 스타 같고, 이분이 아우슈비츠 경비병 같아요. 왜냐면 입꼬리나 이런 것들이 좀 매섭게 느껴지네. 예. 사이코 같아 보인다. 한 명은 남극 탐험가, 한 명은 여섯 명을 죽인 황산으로 시신을 녹인 범죄자. 저는 이 사람이 황산으로 사람을 죽인 사람 같아요. 예. 한 명은 사기꾼, 한 명은 교육과 의학 연구에 수백만 달러를 기부한 사업가. 저는 이 사람이 사기꾼 같아요. 예. 왜냐? 뭔가 번지르르 해. 그리고 좀 스타일에 신경을 많이 써. 사기꾼들 특징이야. 그리고 교육과 의학 연구에 수백만 달러를 기부했기 때문에 그쪽 업계에 있는 어떤 저명한 그런 사업가 같은 느낌? 자기 관리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덜돼 보이는 이 사람이 사업가 같아. 한 사람은 발명가, 한 사람은 홀로코스트에서 근무한 나치 전범. 저는 이 사람이 나치 전범 같아요. 예. 이 사람이 발명가 같음. 일단 뭔가 인상이 좋고, 되게 상 자체가 약간 좀 발명가 상이긴 해. 여기까지 한번 보고 한번 볼까요? 4번 빼고 다 맞췄어요. 4번 빼고 다 맞췄어? 아, 진짜? 예. 아, 이 사람이 발명가였어? 4번이 누구야? 아, 1, 2, 3, 4. 아, 이 사람이 사기꾼이었고, 이 사람이 사업가였구나. 잘 맞추는 디나? 넘어갑시다. 태어났는데 엄마가 틱톡커라고. 아까 우리나라 그저 유튜버 중에서도 이런 분 있잖아요. 애셋 있는데 엄마가 흥이 좋아가지고. 근데 스토리가 있다. 애기가 저산소증으로 입원했는데 RSV라는 그 특이 질병의 양성 판정이 떴대. 얘가 엄청 아픈 거야. 근데 엄마가 이렇게 춤추고 있어. 보기 좋진 않네요. 애기가 낳으라는 의미의 어떤 춤이래. 진짜 생각머리 없네. 자, 친절한 꽃바귀가 모아놓은 게시글 한번 봐볼까요? 이거는 받고. 어제자 친구를 죽인 여고생의 새로운 사실. 또 무슨 살인사건 있었어요? 동급생을 살해한 여고생, 피해 학생의 학폭 저질러.
학폭위가 열렸는데, 그러니까 뭐 피해자가 있고 가해자가 있는 이 상황에서 피해자가 가해자 학생을 다른 학교로 전학 보내기를 요청했는데 다른 반으로 반 배정을 바꿔주는 것 외에는 학폭위에서 더 이상 해줄 게 없었다. 이동 수업할 때 마주쳤어야 돼서 그것이 상당히 힘들었다고. 무슨 일이었는데? 집을 찾아가서 친구를 살해한 여고생. 절규하자는 말에 격분해서. 헐. 대전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친구가 절규하자 그래가지고 극단적으로 목을 졸랐다고. 참나. 대전에서 10대 여고생이 같은 학교 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가해 학생은 피해 학생에게 절교하자는 말을 듣고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는데요. 저희가 취재를 해봤더니 가해 학생이 숨진 피해 학생을 상대로 학교폭력을 저지른 적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지혜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대전의 한 아파트로 구급차 한 대가 들어섭니다. 어제 낮 12시쯤 10대 여고생이 친구를 살해했다며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대전 모 여고 3학년인 가해 학생은 어제 학교에 가지 않고 친구 집으로 가 피해 학생을 만난 뒤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가해 학생은 피해자로부터 최근 절교하자는 이야기를 듣고 서로 다투던 중 목을 졸라 살해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가해 여고생이 고2 때인 지난해 8월 숨진 학생과 관련해 학교폭력위원회 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대전시 교육청에 따르면 학폭위에서는 친구를 숨지게 한 여고생을 학교폭력 가해자로 봤습니다. 가해자의 전학을 강력하게 원했대요. 다른 반으로 이동 조치되는 걸로만 결과가 나온 거예요. 학폭위 처분에 따라 당시 두 학생은 학급이 분리됐는데 피해자가 이동 수업에서 가해 학생을 마주치는 걸 힘들어했다고 유족은 주장했습니다. 학교 측은 학폭위 개최 사실은 인정했지만 이번 사건과 당시 학폭위는 무관하며 처분 수위도 개인정보에 해당해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경찰은 피해자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증거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가해 여고생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는 내일 열릴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지혜입니다. 참나. 어떻게 집까지 찾아가냐? 존나 무섭네. 요즘 애들 개 무섭네. 우리 땐 그래도 집까지 찾아갈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건 없었는데, 학폭은 학교에서만 끝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요즘은 학교를 벗어나서도 그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는구나. 존나 괴로웠겠다, 씨발. 다음 볼게요. 뷔페에서 쫓겨난 BJ 사건. 이거 약간 그 한밭집이잖아. 기사식당 같은. 오, 계란찜, 제육. 튀김 같은 거 있고. 카레라이스에다가. 오, 잘 나오네. 냉시면 안 돼요. 한 번에 만족이. 아우, 전 안 냅니다. 아니, 만 사람 봐 봐요. 손님 안 돼, 손님. 알겠습니다. 안 냅게요. 냉기면 안 돼. 지금 물가는 오르고 인건비는 오르는데 올려 그냥 왜 이래? 사장 왜 저럼? 아니 이 아저씨가 지금 두 그릇째 먹은 거야? 아니 게다가 아니 근데 그걸 떠나서 이거
뷔페잖아. 뷔페는 무한 리필 아님? 뭘 잘못한 거야? 첫 접시인데? 야 그거 이거 완전 그냥 이 사람을 좆밥으로 보고 약간 시비 건 거 같은데. 그거 이건 시비 아니야? 시비? 애초에 첫 그릇 가져왔을 때도 이렇게 뭐라고 하면 안 돼. 결과를 가지고 저기를 해야지. 이 사람이 남겼을 때 뭐라고 할 수는 있겠다. 그리고 보통 이런 데는 붙어 있어요. 환경 부담금이라 그래가지고 3,000원 내지 5,000원 정도 벌금을 내야 된다라는 게 붙어 있어요. 그런 게 붙어 있으면은 어느 정도는 이제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그럴 수 있거든. 와. 식용 말고 뭐라 그러지 그거 보고? 그 욕심내는 거? 식탐이요? 식탐. 네. 식탐이 좀 있는 사람들은 첫 그릇에 엄청 많이 퍼오긴 하는데 그래가지고 남기기도 하잖아. 그래서 환경부담금 그런 문구가 붙어있는데 그걸 떠나가지고 사장이 갑자기 와가지고 남기시면 안 돼요! 한 번에 많이 이렇게 파가면 어떡해요! 꼽주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거야? 다른 손님들도 있으면은 진짜 미친 사장인데 이거는? 아우 전 안 됩니다. 아니 딴 사람도 봐봐요. 손님 아니야 손님? 알겠습니다. 안 남길게요. 아니 황대리라는 분. 와 야, 나였으면 난 저렇게 안 하지 진짜로. 아 알겠습니다. 안 남길게요 사장님. 아 왜 이렇게 열불 내세요? 에? 아니 사장님 아 왜 그러세요 사장님 저한테. 씨발 열받게. 내가 남겼습니까? 첫 접시에 이렇게 와가지고 야지 주는 게 말이 돼요? 에? 아 그럼 부패를 하지 말으셔야지. 이렇게 난 바로 얘기 나갈 것 같은데. 카메라 돌리고 존나 열받. 아 왜 나한테 저런 일 안 일어나냐. 난 시원하게 따질 수 있는데. 어? 와 이 사람 약간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것 같은데? 구라가 아니라? 아 진짜로? 그냥 한 번만 말하면 되잖아요. 그냥 가시라. 돈 드릴게. 돈 드릴게 그냥 가시라고? 다른 이유도 아니라 돈 많이 벗다고? 와 씨발. 와. 그냥 가시다. 손님이 손님이 뭐? 가자. 아. 하고 있었어. 말하지 마세요. 손님다고 손님. 손님이 뭐? 제가 알겠다고 제가. 그냥 가시다. 돈 드릴게. 그냥 가시다. 손님이 뭐? 손님이 뭐? 손님다고 손님. 손님이 뭐? 제가 알겠다고 제가. 손님이 뭐? 손님답게. 어디 그. 아니 황 대리님도 많이 참으시네 보니까. 눈이 그냥 아니 이분 진짜 많이 참으셨네. 아니 표정만 봐도 딱 보인다. 한 번만 말씀하면 몇 번 얘기하려고요. 아니 그렇지 이 일이 화가 나지. 가라는 거지 돈 있다고. 말하지 마세요. 아니 왜? 손님이고 손님이면 왜 남들은 뭐 그냥 갖고 있었어. 돈 드릴까? 돈 주세요. 내가 안 볼 테니까. 돈 드릴까? 가면 될까? 돈 주세요.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오십시오. 아니, 아, 웃으면 안 되는데. 빨리 와. 황대인도 이제 그 반말하니까 자꾸 빨리 오십시오. 빨리 오세요. 와, 골 때린다. 야, 이거 와. 이제 빨리 와. 아이. 딴 데 갔어도 손님답게, 손님답게, 사람답게 대접받게 행동해. 뭘 사람답게 대접받지 못한 게 뭔데 이게? 아니, 나였으면 더 많이 팠을 텐데. 아니, 빡치는 포인트가 뭐냐고 이 사장님이. 음식도 적절하게 팠구만. 랄프야. 우리 이번에 그 행군했을 때 내가 퍼온 거 한번 보여줘 봐봐. 링크 빠르게. 편집 영상으로 드릴게요. 어. 와 이거는 성인 남성. 아 이거 그렇게 막
열받는 포인트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나도 최근에 아니 나 저는 저게 좋아하거든요. 기사식당 같은 그런 약간 그런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통 푸는데 양을 5분 내가 이 집 가서 내가 이 정도 팠으면 5분 30초? 예. 와, 잡채. 이거 정말 잡채 그 잡채네요. 야, 신발, 나 봐봐. 나 봐봐. 아, 여러분들, 나 봐봐. 나는 거의 산더미야. 나 근데 이거 다 먹었음. 와, 내가 저 가게 가가지고 이 정도 퍼으면 난 사장님한테 바로 쌍욕 먹었을라나? 야, 씨발, 놈아! 이렇게 많이 푸면은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살아? 사람이면 사람답게, 손님이면 손님답게 퍼야지, 씨발, 놈아! 아,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욕하신 거예요, 지금? 아, 첫술 뜨기도 전에, 아이, 그 돈 환불해 줄 테니까 빨리 와! 반말하지 마세요! 아이, 씨발, 어디다 대고 저 반말 짓고, 그래? 씨발, 정말 짜증나게. 아이, 빨리 오세요! 빨리 오십시오! 이랬을라나? 형, 저기 가서 저렇게 퍼보자, 키키키키키키키키. 와. 아, 저희 유튜브 촬영하고 있습니다. 네. 예. 아, 밥이 너무 맛있어요. 문제가 너무 많이 먹었어요. 코트 형님 손대리 적은 아프리카 영정인데 화면에 나와도 돼요. 지미가 좀 많이 들어갔다니. 나 죽어. 이거 지민 것 같은데요? 와. 미쳤다. 사람답지 못한 손님의 양 나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건 진짜 어. 손님답게! 손님답게! 사람답게 대접과 대중에 사장답게 장사하세요. 예? 하는 건데 이 하는 건데 사장답게 장사하세요. 아저씨 뭐 씨발 아니 나 혼자 얘기했어 씨발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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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혼자 얘기했어 열 터져서 진짜 골 때린다 어 그 사람 봐 예? 뭐 하셔 뭐 하셔 아니 침이 붙어 왜 들어와 내가 신고 물가 너무 비싼데 마이크는 제가 그건 부패는 하지 마셔야지 아니 어쩔 수 없이 하지 마 손님한테 막말하지 마세요 예. 손님 나와야지 그럼 정지하게 해주세요 제가 못 알아 영상에 다 증거 있거든요 골 때린다 진짜 와 얼마나 어이없었을까 밥은 잘 나오네 야 이건 진짜 골 때린다 아니 씨발 어쩌다가 한 접시째 욕을 먹냐 수많은 무한리필 뷔페집을 가봤는데 저런 사장은 진짜 처음이다 처음 와 대응하는 방식도 진짜 너무하네 세상에 결국은 뉴스 탔구나 아이고야 183만에 찍었어 그래서 결국 신고했다고 불알 뛴단 말에 공연성이 있는 욕설 강압적 신체적 제압 성적 혐오감 발언 진심 어린 사과를 하면은 없던 일로 해드리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 그래가지고 이제 경찰분이 오셔가지고
악수해라. 서로 사과하고 서로 이제 그냥 풀고 끝내자. 사건 만들지 말자. 그래가지고 이제 푸는데 에? 엔딩이 또 이렇게 안 끝나네. 와. 푸는 과정에서 이제 황 대리님이 그럼 저 밥 먹어도 돼요? 이랬는데 경찰분이 뒤돌아서 돌아가는 그 순간에 손 탁 내팽개 쳐버리고 말도 안 했다네. 환장하겠다. 아 이거 먼저 손 내밀었네. 공연이 공연 하는 거 많아서 욕사하시고 예? 저도 크게 만들 생각 없어요. 뭐, 아, 그렇게 해결됐으니까 가볼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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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앞으로 그러지 마세요. 그럼 제가 밥 먹어도 돼요? 그럼 제가 밥 먹어도 돼요? 그럼 제가 밥 먹어도 돼요? 조금 안 먹을게요. 와. 숙보 한 대리 뚱뚱해서 식당에서 쫓겨나. 처음 오셨나 보네요? 미쳤다, 미쳤어. 야, 진짜 골 때린다. 저기 세종시에 있어? 아, 저 혼내주고 싶네. 아. 아, 나 진짜 하루 종일 꼬쫄쫄 굴다가 진짜 한 끼 야무지게 먹고 싶네. 저기서 제육 위주로 먹어주고 싶네. 진짜 혼내주고 싶다. 아, 아니야. 근데 이게 또 약간 보복성이라서 가면 안 되죠. 예. 아주 유튜브 각이긴 하지. 황 대리님 얼굴 이제 썸네일 해놓고 그 뷔페집 저도 가봤습니다. 어? 혼줄 내주러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진짜 뷔페헌터 가야겠구만 이거. 딸비헌터도 아닌 뷔페헌터. 아마 근데 저기 이미 장사 안 할 듯? 내가 봤을 때 어 가게 닫았을 것 같은데? 사장님 그 저 불같은 저 성격이 어 100% 장사 안 할 듯. 지금 문 닫아놨을 거야. 아니면은 약간 의식에서 그럴 수 있지. 어 이빠이 팠어. 그래가지고 딱 이제 먹으려고 하는데 사장님이 뭐요? 예? 많이 드세요. 많이 드셔. 많이. 예? 음식만 안 남기시면 돼. 이러실 것 같은데 느낌이 뭔가. 왜냐면 저 할아버지가 주인 할아버지가 약간 태세전한 계좌래. 우디르에요 우디르. 어 뭐 시발 혼자 한 말이요. 우디르 그 잡채요. 어 아, 아, 이번 그 비사태로 산사태 나가지고 두 명 사망해. 하, 매년마다 진짜 미쳤다. 이 자연재해로 전국에 지금 비 장난 아니죠. 400mm인데 최대 300에 400mm에 이르는 매우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보됐다.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고요. 결국은 인명사고가 이렇게 나는구만. 근데 이거 아무리 대비를 해도 낮은 집안에 이런 있는 지역에 또 살게 되면은 어쩔 수 없는 일 같아. 진짜 위험해. 그렇지 않아요? 물에 이렇게 잠길 정도라면은. 그래서 이제 지자체에서도 이제 좀 배수구라든지 이런 데 좀 관리 감독이 좀 잘 됐으면 하는데 거기다가 이 흡연충들이 담배 버리는 거 못 참거든요. 계속 담배를 거기다 버리고 하다 보니까 막히는 거예요.
예. 애초에 이런 데 관리를 할 수 있게끔 그런 배수구들이 있는데 거기가 다 쓰레기 같은 걸 막혀버려요. 그 구멍이 뚫려져 있으면 거기다 자꾸 버려 사람들이. 쓰레기통이 있어도. 저 자주 이제 바이크 타고 가는 그 잠수교인데 진짜 물에 이렇게 잠겼어요. 와, 여기 버스 정류장이고 사람 키높이 정도로 잠긴 것처럼 보이거든요 지금. 예, 진짜 리얼 잠수교 그 잡채네. 그니까 니값 지린다. 어이구야. 논산에 납골당. 아유. 화를 주체를 못하는 사람들이 진짜 정말 무섭다. 타인은 지옥이라고 했던가. 옆집에서 그 키보드 소리가 시끄러워가지고 자기 집에 불 질러가지고 화를 못 참아가지고. 이거 의정부에 있었던 일이네. 미쳤네. 시상해. 아, 이렇게 근데 예민하신 분들은 이런 데 살면 안 돼요. 다세대주택 이런 데. 특히 빌라 같은 데가 정말 방음이 너무 안 될 정도. 정말 조용히 가만히 있으면은 옆집 대화하는 소리 다 들릴 듯. 저도 빌라에 살아봤는데 1년밖에 못 버텼어요. 저도 방음부스를 설치했는데 자꾸 노래 소리가 시끄럽다는 거야. 방음부스 문 다 닫고 있는데 여기서 내가 뭘 도대체 더 어떻게 뭘 해야 되냐. 아, 그러면은 검사하자. 뭘 검사하느냐. 이제 그 소음이 들리는 그 저 데시벨계를 내가 인터넷에서 주문해가지고 살 테니까 한번 측정해보자. 이게 과연 그 뭐라 그러지 그거 보고? 그 층간소음이 되는지, 이게 이웃간의 층간소음으로 민원을 넣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일인지 한번 해보자 라고 했더니 제가 그걸 왜 해요? 이러더라고. 아 씨발 진짜 존나 열받더라고. 우리 윗집이었는데 내가 2층 살고 그 윗집이 3층이었는데 신혼부부였거든. 존나 열받더라고. 근데 이제 내 번호까지 알아가가지고 내가 앞으로 그러면 내가 너무 시끄럽게 하거나 그러면은 바로 문자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다. 밑에까지 굳이 내려오셔가지고 벨 누르지 않으셔도 주의를 주시면 그렇게 하겠다. 높은 노래를 시청자들이 막 요청을 했어. 된장찌개를 좋아해 불러주세요 막 이랬는데 그냥 거기다 일단 이적에 다행이다 불렀어. 다행이다 그렇게 안 높아요. 그리고 발성 자체도 뭐 거친 바람 속에도 이렇게 안에 지르는 게 거친 바람 속에도 젖은 지붕 밑에도 이렇게 불렀었어. 크게 안 들린다. 솔직히 방음부스 그 벽 두께도 나 지금도 억울한 게 6cm, 7cm야 이래요. 그 안에서 드럼도 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그 정도의 그 방음부스란 말이야. 근데 뭐라고 온 줄 알아? 문자로 방금 다행이다 부르셨죠? 조용히 좀 해주세요. 웃음표 두 개. 씨발 이건 나 괴롭히겠다는 거 아니야. 대번에 엄마한테 얘기해가지고 부동산 알아보고 바로 청라로 떠버렸지. 예. 좆같더라고 진짜. 아.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게토레이드 파워에이드. 당연히 파워에이드 아닐까요? 게토레이는 맛이 하나밖에 없어. 레몬맛 원툴. 근데 이거 게토레이 별로인 게 뭐냐면 재방송 뭐 학고방송이라서 게토레이 관계자 같은 분들이 보지도 않겠지만 진짜 백태 존나 껴요. 목 되게 마를 때 게토레이 먹고 나서 혓바닥 내밀면은 진짜 백태가 장난 아님 이거 진짜로. 그건 네가? 아니야 진짜야. 게토레이는 진짜 파워에이드가 근본이죠. 예, 스포츠 음료는.
게다가 요번에 그 콜라보 I love soccer인가? 뭐 거기랑 이렇게 해가지고 손흥민도 나오고 이강인도 막 나오고 그러더만 파워헤드가 짱이지 근본. 이번에 그 행군 해보고 나서 느꼈어 파워헤드가 근본이라는 것을. 파란 맛 근본. 아 I love soccer는 슈퍼러브. 이 날씨에 낚시를 하시는 분들이 또 있구나. 70대 낚시하시는 분이 또 실종됐다고. 에헤이.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인 국가 탑 6. 몽골 아니야? 아 몽골이 6야? 그 다음에 일본? 그 다음에 영국, 그 다음에 나치, 히틀러, 그 다음이 소비에트 연합. 3,500만. 와. 일마 스탈린이죠, 스탈린. 그 다음이 7,000만 이상을 죽인 마오쩌둥. 와 여기 그 그래프로 나오네. 미쳤다. 나는 이런 걸 보고 나면 진짜 귀신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 귀신이 한으로 한이 있고 근데 이런 정말 천인공노할 이런 사람들이 천수를 누리고 사는 거 보면은 귀신은 없는 거야. 얼마나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있어. 귀신은 없음 진짜로. 호불호 갈리는 고기 부위. 이건 라드용 아님? 근데 요즘 EV로 돈가스 하는 집들 은근히 있더라. 왜 그런 거지? 등심 특등심 돈가스래. 그래가지고 한정 판매를 한대. 근데 EV로 돈가스를 만들더라. 많이 느끼했었어. 후추 냄새 많이 나고. 한국 영화 남주 순수 전투력 1등. 범죄 도시의 마석도. 황해의 면정학. 와, 난 근데 진짜 면정학이 진짜 나는 좀 무섭다고 느꼈어. 그 김윤석 배우님의 그 특유의 그 무표정 연기? 예. 족발로 사람 찍어 죽이는 이 장면은 정말 소름 그 잡채였음. 그 우리나라에서 범죄 영화 이런 것들 나오면은 범죄 스릴러들 나오면은 조선족들이 진짜 많이 나오잖아. 근데 우리나라에서 나왔던 개봉했던 모든 영화의 그 조선족 중에서 제일 무서웠던 캐릭터가 나는 면정학이라고 생각해. 끝까지 돈 찾아갈 돈 그 받아가려고. 애초에 그 구나미한테도 MG가 온나 그랬잖아. 그 시장에서 차에 딱 앉아갖고 의뢰했을 때 구나미한테. 그 장면도 좀 인상 깊었고 이 족발로 사람 쳐 죽이는 이 장면도 있었고 또 그 조폭 그 뭐지? 그 아저씨? 그 아저씨 죽일 때도 와 진짜 소름 돋더라. 머리 무슨 뭐 아무튼 머리 아무튼 두개골 깨버려갖고 뇌수 줄줄줄줄 흐르는 그 돈 달라고. 무슨 사장이었지? 오태식. 오태식은 맷집이 좋은 듯? 맞죠?
원래 김래원 배우님 자체도 키가 크고 덩치가 크고 그래서 피지컬이 진짜 좋아. 맷집이 좋아. 회사원 지영도 이건 잘 무기를 쓰잖아. 위대하게 은밀하게 위대하게 원류한 마석도한테 한 대 맞으면 바로 갈 것 같이 생겨서 별로. 악마를 보았다 수연. 오 진짜 이거 그 요원 출신이라서 싸움 잘하죠. 그 다음에 오대수. 올드보이 오대수. 그 다음에 차태식. 어. 아 근데 우판수는 못 이겨. 왜냐면은 제 마음에 안 드는 놈 있으면 너 피똥 싼다? 이렇게 한마디에 그리고 동전으로 사람을 죽여버려. 진짜로 동전은 미간에 갖다 막 던지는 던져버려가지고 우판수가 제일 무섭긴 하지. 싸움의 기술. 싸움의 기술이란 영화도 약간 시대를 잘못하고 난 것 같아. 너무 시대를 앞서간 작품이었어. 진짜 재밌긴 했는데 싸움의 기술. 그 젓가락으로 사람 찔러 죽이고 찔러버리고 약간 그 뭐지? 테이큰? 조선의 테이큰? 약간 그 느낌이야. 조선의 리암 니슨. 근데 진짜 찐으로 하면은 마석도지. 마석도 다 못 이겨. 아 차태식이 더 많네. 차태식이 왜 많지? 그냥 무기 없이 주먹 빠따로만 싸우면은 마석도가 완전 압살인데. 전당포에서 덩치 큰 돼지 창문에서 던져갖고 그렇게 했던 건 있긴 한데 그 돼지는 마석도한테도 상대가 안 되는 캐릭터라서. 잘생겨서 뽑은 듯. 국제 결혼한 포항 아저씨의 현실. 베트남 신혼부부 많이 사랑해요. 오. 아내가 7월 4일 4시 17분에 가출했습니다. 저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걱정이 됩니다. 그녀는 어딜 갔을까요? 신부가 외국인 등록증 나오자마자 가출했다. 외국인 등록증 따려고 그래서 한국 남자랑 결혼하는 이 동남아 여성분들이 은근히 많대요. 근데 이 이모티콘이 너무 슬퍼. 이모티콘 봐봐. 근심 그 잡채야. 에헤이.